레이디스 앤 젠틀맨, 안녕하세요. 젠틀 코리안의 제프입니다. 오늘 저는 안다즈 호텔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실까요? 벤틀리 뉴 벤테이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요. 저희가 벤틀리에 좀 초대를 받았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Be extraordinary, be safe, 격렬하지만 안전하다, 이러한 이제 슬로건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만의 멋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델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안다즈 호텔 안에 있는 벤틀리 룸에 오시면 이렇게 꾸며놨는데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뮬리너 서비스라고 해서 벤틀리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인테리어를 이런 이제 우드나 그리고 카펫, 그리고 스티치부터 가죽까지 전부 다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뮬리너 서비스는 벤틀리의 비스포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튼이 열리면 벤테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한국에 딱 한 대 있답니다. 벤틀리를 위해서 이 안다즈 호텔에 벤테이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벤틀리의 벤테이가 2021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전 세계 7번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7번째, 7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벤틀리 측에서 7번째 차량을 보냈다고 합니다. 차박을 할 수 있는 컨셉슈얼하게 이렇게 룸을 다 꾸며놨어요. 차박을 좋아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이 벤테이가 모델을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진짜 의문스럽네요. 이런 럭셔리 자동차는 신제품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길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출시를 해서 2021년인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처음 나온 거예요. 벤테이가는 벤틀리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럭셔리 브랜드 중에 2만 대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거거든요. 하루에 10대입니다. 10대. 전 세계적으로 10대가 나간다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앞 외관을 보면은 제일 많이 눈이 뜨는 게 라이트 부분이에요. 전 모델은 아예 정구형이었다면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두 발짜리, 그리고 안에 보시면 보석이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이런 헤드라이트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술품을 갖다 놓은 것 같은, 박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앞 펜다 부분을 보시면 벤틀리만의 이제 특징이긴 한데 이 앞부분도 파팅 라인이 없이 이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앞부분 살짝만 긁혀도 이 펜다 부분을 다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분들만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엠블럼이 B, 럭셔리 B. 제가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증명을 해줄 수 있겠죠. 이 그릴 부분도 전 모델 같은 경우에 파팅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릴도 굉장히 크고 넓어졌고 파팅 라인 없이 펜다, 그리고 본네트, 범퍼 총 세 부분으로만 이어질 수 있게끔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럭셔리한 느낌을 주네요. 자, 휠을 한번 보시면 22인치 휠인데 굉장히 크고 아름답네요. 그리고 휠도 전 모델 같은 경우에 좀 크고 투박했는데 이렇게 바람개비 형태의 모양으로 좀 스포티하면서도 좀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이 디테일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B, 벤틀리 모양이, 이 B 모양이 바람에 휘날리는 조그만 디테일인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옆모습 보시면 이 옆라인이 옆으로 쫙 빠지는 그 캐릭터 라인이요. 뒤에는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오버 휀다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휀다 쪽 보시면, 그리고 이 C필러, 요즘 뭐 카이엔 같은 그런 모델들 보시면 C필러가 낮고 정말 길어지는 형태를 띄고 있어요. SUV들도 옛날에는 좀 투박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길쭉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스포일러도 예전 모델보다 조금 더 길어져서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벤테이가 뒷모습은 전 모델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파팅 라인이 앞 라이트를 이제 나눠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는데 뒷부분도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을 가리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언 잭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까이서 봐야 이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국차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보시면 돈이 정말 남아 돌아야 할 수 있는 디테일이죠. 그리고 번호판도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번호판이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밑으로 이제 빠지면서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GT같이. 이 머플러도 보시면 트윈 머플러인데요. 이 헤드라이트 모양하고 머플러를 대칭을 맞추고 모양도 맞췄기 때문에 훨씬 더 일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 하나하나가 이 럭셔리 브랜드만의 브랜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벤틀리는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죠? 근데 차박을 할 정도의 넓이는 아니에요. 이 뒷좌석을 뒤로 넘겨야 되는데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펜더 같이 뒷좌석을 앞쪽으로 젖혀가지고 잘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이제 트렁크는 아니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런 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뭐 팔이 부러졌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런 의료 키트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만약에 방전을 했을 때 이렇게 충전을 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저 이것만 사고 싶은데 이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런 이제 우퍼나 오디오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우퍼랑 앰프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네요.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빵빵한 사운드를 차 안에서 조용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야, 스티치 하나하나까지 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이제 싱글 스티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블 스티치로 바뀌었네요.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 시동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게요. 와, V8 기통 엔진입니다. 이런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이런 LCD 센터 스페이스가 전 모델보다 조금 더 넓어졌어요. 안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하나하나가 아우디 것들을 좀 많이 따왔어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런 아날로그 시계가 지금 박혀있는 모습이에요. 아날로그 시계 옵션에 또 선택지가 하나인데 브라이틀링 옵션을 추가를 할 경우에 총 2억이 든답니다. 이 옵션 가격이 엄청나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옵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휠 부분인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네, 여기 안에 스티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트 부분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다 멋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벤틀리가 아우디 소속이잖아요. 이런 플라스틱 버튼 같은 경우에 하이그로시로 했으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재질 느낌들이 많이 느껴져요. 여기도 보시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이제 자재를 썼고, 깜빡이 넣는 것도 이런 것도 플라스틱 마감재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번 밟아볼게요, 여러분. 와, 으르렁 됩니다, 으르렁. 자, 이제 기름 많이 먹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구 보시면 이것도 벤틀리의 B 모양을 형태를 따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뒤 이 선풍구를 막고 여는 요 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네, 아날로그스럽고 정말 멋지게 해놨네요. 기어봉을 봤을 때도 버튼도 누를 수가 있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아마 기어를 바꾸는 거겠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운전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뒷좌석이 꽤나 넓어졌어요. 전 모델은 레그룸이 굉장히 좁다고 오너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성인 남성이 앉아도 주먹 하나 이상 남을 정도니까요. 전에보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뒷좌석도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했다가 네, 앞쪽으로 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끔 디자인이 됩니다. USB 잭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고, USB-C 타입이고, 요즘 C 타입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도 USB-C 타입으로 다 이제 꽂으실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리모컨이 있는데요. 뒷좌석에서도 뭐 노래를 듣고 싶거나 라디오를 듣고 싶거나 전부 다 이제 온열 시트 돼 있고 통풍 시트 돼 있겠죠. 이런 것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컨을 꺼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오디오도 영국에서 제작하는 네임 오디오라고 최고급 오디오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 오디오를 외주로 맡기잖아요. 외주를 맡길 때도 실내에서 들었을 때 조금의 뭐 디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디테일들이 맞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될 때까지 바꾼답니다. 최고급 오디오와 최고급 우퍼, 여기가 바로 페스티벌입니다.
와, 사운드 페스티벌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페스티벌이다. 자, 오늘 벤틀리의 벤테이가 모델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차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럭셔리 라이프 그리고 영국의 멋있는 차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기가 빠르고 빨리빨리 소비되는 문화라면 이런 럭셔리 차 같은 경우 그리고 문화의 경우 시대가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타임레스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젠틀 코리안도 럭셔리하고 장인정신이 묻어나는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바이바이. 감사합니다.